안녕하세요. 네. 네. 저는 10살이고요. 김영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2살 김영기입니다. 이쯤에서 문제 한번 나가볼게요. 네, 갑자기요? 어린이날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. 혹시 누군지 아세요? 정답은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. 10년 사실 뭐 그 중요하기도 한데 선물을 받잖아요. 네. 갖고 싶은 거 있어요, 올해?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초콜릿을 받으면 좋겠어요. 반짝빛 같은 거. 남기친구는? 과자. 하남시의 어른들의 고민을 한번 받아봤는데. 안녕하세요.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는 어른입니다. 즐거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월요일을 즐겁게 보내요. 월요일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했습니다. 즐거운 마음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. 이번에는 제 고민이 있는데 제가 신입이어가지고 좀 실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힘들 때가 좀 많은데 신입이라고 긴장감 갖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 그 친구들은 하남시에서 평생 살았잖아요. 저는 하남시의 유니온타워를 소개하고 싶어요. 거기서 산책하던 게 제일 기억 남았어요. 스타트들 많이 올라가 봐요. 하남시는 정말 좋은 데니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남시가 사람들이 많이 기뻐지면 좋겠어요. 저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.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? 어른은 어린이보다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서요. 그냥 어린이들은 못하는 걸 많이 하고 싶어요. 어린이는 더 힘들지 않잖아. 어른 되면은 할 수 있는 거는 많지만 또 힘든 것도 많으니까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